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도의 반등이 나온 하루였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시장에 큰 호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는 않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러시아와 우크라의 교전,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네, 금리 인상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네, 중국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기술적인 부담이 가장 적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좀 가격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반등이 일부나마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하방을 보이던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려는 시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닥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실적 대비 삼성전자가 저평가냐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부터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목에 따라서 타이밍이 또 중요한 종목도 있고 타이밍보다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그 종목의 매매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게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시간에 투여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단타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뭐 트렌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뭐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인지 이런 분석도 미리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나중에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매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식의 정석에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여러 매매들 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복습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 1강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저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또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96강이고요. 네, 기간 복사 매매법입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이제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고 기초 강의이긴 합니다만 네, 언제까지나 아주 쉬운 매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앞전 강의를 보셨다면 충분히 실력이 향상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매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정석에서는 편협된 매매만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펀더멘털, 기술적 분석, 시황, 업황, 종목, 실적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다 다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기간 복사 매매법 또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매법, 매매법이니까 뭐죠? 네, 기법입니다. 기법. 네, 기법인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이 다른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다방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드리고 만져드려야 결국은 그 매매를 활용해서 응용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매법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어디서도 보기 어려우셨을 거고 요 매매법은 제가 주식의 정석 그 전체 강의를 통틀어서 네, 처음 선보이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선보여드리는 강의니까 또 오늘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아 저런 식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 조금 신선한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처음 본다고 아예 이해를 못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시면 네, 기간 복사 매매법입니다. 제목부터 특이합니다. 그죠? 복사를 한다네. 이거 뭘 복사한다는 거지? 근데 또 기간을 복사한대요. 네, 기간. 아, 특정 기간에 좀 주목하는 매매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목만 봐서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는 기간 복사 매매법인데 갑자기 초장부터 뭐가 나왔냐면 패턴 분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자, 왜 그러냐면 기간 복사 매매법은 기본적으로는 패턴 매매입니다. 패턴. 네. 패턴 매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패턴 분석이 뭔지 한번 볼게요. 차트상 특정 형태가 나온 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비슷한 형태를 찾아서 매수하는 매매법. 이게 바로 뭐다? 네, 패턴 분석이고 패턴을 활용한 매매입니다. 대표적인 패턴 매매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제가 써드린 대로 다중바닥, N자형, 수렴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저도 많이 쓰고요. 배우셨을 때 바로 써먹기도 좋은 패턴들입니다. 다중바닥 패턴이라는 건 뭐죠? 네, 다중바닥이라는 것은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바닥을 한 3번 정도, 2번, 3번 정도 찍고 이렇게 바닥 탈피하는 신호가 나올 때, 이때 거래량도 동반되면 더 좋겠죠? 네,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이 타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뭐 이중바닥, 다중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패턴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써먹기에 좋은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N자형 패턴이라는 건 뭐죠? N자형? 네, N자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한 이후에 눌렸다가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매매법입니다. 매수 이후에 수익이 강하게 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영어 N자 같다고 해서 N자형이라고 합니다. 수렴형은 뭐죠? 수렴형? 네, 수렴형은 주가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데 그 주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성이 튄다라는 걸 기본으로 한 게 또 수렴형이죠.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뚫리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수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공통점은 뭐다? 패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패턴 강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요.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 중에 패턴 강의가 9강과 10강, 그리고 78강과 91강, 네 개의 패턴 강의가 있습니다. 9강이 이제 가장 기초 강의일 거고요. 그 뒤에 패턴을 응용한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네 번이나 다뤘던 게 바로 이 패턴 강의예요. 그만큼 패턴은 또 배워놓으시면 써먹기도 좋고 적중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오늘 말씀드릴 기간 복사 매매법은 패턴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전 패턴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패턴은 뭐냐? 네, 주로 차트상의 형태입니다. 형태. 아까 제가 다중바닥, 뭐 수렴, N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형태.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특정 차트 모양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 형태나 모양을 잡아서 매매하는 게 바로 패턴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 특정 모양이나 형태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패턴 분석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간 복사 매매법은 패턴 매매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기간 복사 매매법이 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복사 매매법은 말 그대로 이제 기간을 복사할 건데 똑같이 복사할 건 아니에요. 약간 다르게 복사하기는 하는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형태가 나온 걸 보고 다음에도 그런 형태가 나올 거지라고 예상해서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간 복사 매매법이에요. 기간 복사 매매법은 차트의 형태보다는 뭘 본다고요? 주가가 움직였던 뭘 주목해요? 기간에 주목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에서 기간을 활용하는 기술적 분석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일목균형표를 설명드렸는데 일목균형표도 기간에 중점을 둬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간 복사 매매법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간. 그동안의 기술적 분석은 항상 뭐를 강조했어요? 뭐 매물대 돌파, 뭐 지지선 이탈, 저항선 돌파, 뭐 패턴 완성 후 급등, 그다음에 거래량, 뭐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격을 뭐 돌파할 때 혹은 눌렸다가 재반등이 나올 때 이런 기술적 패턴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드렸지만 오늘은 뭐에 주목한다고요? 네. 차트를 보는데 그 차트의 형태를 보는 패턴 분석이지만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차트의 기간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 반복적인 움직임이 자주 나올 경우 다음 주기를 노려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매매법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형태들이 가끔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급등 확 나오고 또 잠잠하다가 급등이 확 나오고 잠잠하다가 확 나오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다음 급등 패턴 전에 내가 선취매를 한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기간 복사 매매법이라는 거죠. 특정 기간에 반복적인 움직임이 자주 나올 경우 다음 주기를 노려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매매법. 여기서 또 핵심은 뭐예요? 다음 주기를 노린다는 겁니다. 주기. 네, 기간적으로 주기를 노려서 매매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복사 매매법은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 중에 몇 개 안 되지만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일목균형표입니다. 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에서 보시면 제가 일목균형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정석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루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간 복사 매매법도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고 제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체크해 놓으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 매매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특화해서 나만의 매매법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면 일목균형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와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을 중시하는 매매로 일목균형표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 일목균형표는 뭔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인데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의미 있는 선을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시간이 포함된 지표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기간, 시간이 포함된 지표가 정말 없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목균형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매매법은 일목균형표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 필명이죠? 네,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많은 시세 파동을 분석한 결과 현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추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은 일정한 뭐에 따라서? 네, 수열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서 이제 수열이라는 표현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특정한 기간에 따라서, 네, 특정한 시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 여기서 말하는 간격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 기간이라고 의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일목균형표에서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죠. 기술적 분석의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차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목균형표를 쓸 때는 보통 다른 기술적 분석 지표는 다 지웁니다. 왜? 일목균형표 자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또 그만큼 차트에 표기를 했을 때 복잡하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평선, 매물대, 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목균형표를 쓸 때는 일목균형표만 적용한 차트를 쓰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일목균형표만 적용한 차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선행스팬 이, 후행스팬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일봉이고 2020년 3월 달의 차트예요. 이거는 그냥 일목균형표가 이런 것이다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을 돌릴 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일목균형표에서는 요걸 그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죠. 네, 구름대를 돌파해내는 시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좀 나온다. 그래서 구름대까지 돌려내면은 그 투자 심리가 확실히 전환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간 복사 매매법이니까 일목균형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에서만 네,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9, 17, 26, 52 이런 숫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드리는 숫자는 기간이죠.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왜 중요하냐? 통계적 수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한 며칠 있으면 뭔가 특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과거의 수많은 차트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통계를 낸 거예요. 누가? 일목산인이.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넣어서 만든 게 일목균형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복사 매매법에서는 종목별로 중요한 수치를 각각 분석해서 매매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기간복사 매매법과 일목균형표의 결정적인 뭐라고요?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차이점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중요한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미 처음부터 정해놨어요. 네. 그럼 그 기간만 어떤 차트, 어떤 종목이든 다 그냥 그걸로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기간복사 매매법은 종목별로 중요한 수치를 종목별로 각각 분석해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중요한 기간이나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기간 복사 매매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목균형표보다 더 어렵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대로만 따라오시면 매매하시는 데는 거의 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을까?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그래서 기간 복사 매매법은 시간이 중요한 매매고 시간이 중요한 매매라는 점에서 기술적 지표인 일목균형표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본론. 자, 기간 복사 매매법이 뭘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개념이 전체 개념인데 요거를 보셔도 절대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보시고 뒤에서 제가 도식화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고 그때 가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당장은 이해 안 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일단 내용은 제가 항상 정리를 해놓으니까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기간 복사 매매법은 종목에 세력 수급이 있다고 가정한 매매입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 패턴과 특정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없다면 이 매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갑자기 또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이런 종목을 뭐 소위 말해서 뭐 테마주, 뭐 끼가 있는 종목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는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세력 수급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가 활발하고 급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중소형주가 대략적으로 이 기간 복사 매매법을 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은 대형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할 수도 없고요. 적용해도 맞지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타겟이다? 거래가 활발하고 네, 급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뭐예요? 네, 중소형주입니다. 뭐 시가총액 한 3천억, 2천억 뭐 이하 정도 이렇게 이제 작은 종목에 이 기간 복사 매매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력 수급에 뭘 파악한다고요? 네, 기간별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은 뭔가 이거 한 달 텀으로 막 급등하는데? 어떤 종목은 일주일 텀으로 좀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한 10일에서 15일 텀으로 급등하고 이렇게 종목별로 뭔가 급등하는 그 날짜 주기가 달라요. 그렇다면 그 종목의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다음 주기를 한번 예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형화해서 이 종목은 10일마다 급등, 이 종목은 15일마다 급등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텀은 제가 일괄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력 수급의 기간별 패턴을 어쨌든 그냥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 특정 기간별 패턴이 3개 이상 발생해야 돼요. 제가 2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4개도 해봤는데 2개만 보면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4개까지 보면 그런 종목 자체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발생할 때가 좋아요. 일봉상 특정 기간별 패턴이 3개 이상 발생된다는 게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네, 지금은 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최소기간 3거래일 이상 최대기간 30거래일 이내 시 5거래일로 주식 선취매 보유. 이것도 무슨 말일까? 네,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 특정기간에 최대기간 2배까지 주가 급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합니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기는 합니다. 네, 설명만 보고 매매할 수는 없겠죠. 네, 뒤에 가선 도식화 그리고 차트를 통한 적용을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쓰일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간 복사 매매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의 정석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금 다른 스타일의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제 이 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매매법도 있다라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 매매법이 또 마음에 드신다면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거나 응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에 특화하는 것 그게 바로 기법을 내가 매매하고 그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 10번, 20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리송했던 이런 정의를 뒤로 하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이게 뭘까? 네,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도 엄청 많이 실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릴 거고.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뭐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은 없어요. 위치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뭐 큰 급등이나 급락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또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와요. 그 이후에 역시 큰 등락 없이 움직이다가 또 장대양봉이 나오고 등락 없이 움직이다가 또 장대양봉이 나오고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뭔가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내가 선침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특정 기간 동안, 기간 안에 뭔가 규칙적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기간 복사 매매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지금 설명드리면서 뭐 차트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평선이 어떠니, 지지점이 어떠니, 뭐 거래가 어떠니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리죠. 그냥 기간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났다 급등했다가 조금 지났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종목들 차트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선침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기간 복사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급등봉 사이의 봉은 최소 3개에서 최대 30개 이내여야 된다. 아까 정의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급등하고 그 이후에 급등하지 않고 뭔가 변동성은 있지만 급등이나 급락이 아닌 상태로 유지가 되고 또 급등하고 그다음에 좀 한 며칠 정도 횡보하거나 이렇게 이제 등락이 보이다가 그다음에 또 급등하고 요 급등과 급등 사이에 있는 일봉이 3개에서 30개 이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단봉 보였다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건 이거 안 돼. 왜? 한 개는 아니라 세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급등했다가 한 3개월 횡보하고 또 급등하고 3개월 횡보하고 또 급등해요.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왜? 최대 30개니까요. 이게 그 설명이에요. 급등과 급등봉 사이에 있는 그 일봉 수는 최소 3개에서 최대 30개 이내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하기 쉽게 하려고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기간 복사 매매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3개 이상은 봉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급등하고 너무 긴 기간 동안 급등이 없는 종목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30개 봉 이내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급등봉부터 출발해서 3개의 급등봉을 확인한 다음에 네,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이죠. 8거래일 이후에 급등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급등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3개에서 최대 30개 이내에서 급등과 급등 사이에 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타겟을 삼고 매매를 해보겠다. 요겁니다. 요것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설명을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급등봉 발생 후에 5거래일을 기다린 뒤 종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 후 급등 시 매도인데 최대 기간 2배 이상 급등 없어도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급등봉은 급등 기준봉 이후에 장대양봉 하나, 두 개, 세 개를 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하나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두 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에서 30개 사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네 개니까 해당되죠.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이후 총가 매수입니다. 총가 매수.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급등하게 됐을 때 그냥 매도를 할 거고요. 최대 기간 2배 이상 급등 없어도 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이제 3개 정도 나왔을 때 그 사이에 일부 거래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다음에 5거래일 있다가 급등, 뭐 10거래일 있다가 급등, 뭐 15거래일 있다가 급등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최대 기간의 2배 이상까지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 아까 최대 기간이 얼마였어요? 5, 10, 15였으니까 15거래일이 최대 기간이었죠. 30거래일 동안 급등이 안 나오면 가격 관계없이 그냥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볼 거니까. 네, 어쨌든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념은 그렇다는 거. 이게 이해가 다 안 되셨어도 개념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급등 나오고 조금 이제 뭐 급락이나 급등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다가 또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이 있으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플합니다. 이게 바로 기간 복사 매매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셨어도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는 요 이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쭉 차트로만 갈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종목은 그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됐었고 굉장히 이제 급등락하면서 뭐 탈모 관련된 공약 관련해서 이게 막 움직임이 컸었던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봉은 뭐냐? 쉽습니다. 장대양봉이에요. 그냥 장대양봉이 나오면 기준봉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장대양봉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세 개가 나와야 돼. 세 개. 기준봉, 장대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장대양봉 하나, 둘, 셋. 그러면 장대양봉이 총 몇 개예요? 결국은 네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봉 포함해서. 네, 기준봉 다음에 장대양봉 하나, 둘, 셋. 그리고 5거래일 후 매수입니다. 이거예요. 자, 볼게요. 기준봉은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장대양봉이 기준봉이래.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기 급등이 나왔죠. 물론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린 거지만 상관없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든 급등으로 마감했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급등이 나왔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봉과 그다음 급등 사이의 간격이에요.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입니다. 9거래일. 대략적으로 2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기준봉에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9거래일, 그다음에 급등.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뭐에서 뭐 사이여야 된다 그랬어요. 3에서 30거래일 사이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9거래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양봉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그 급등을 두 번 확인할 거예요. 두 번. 두 번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9거래일 후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 또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윗골이지만 상관없어요. 급등이 나왔으면. 제가 숫자 써놨죠? 네, 1번 첫 번째 급등, 2번 두 번째 급등이라는 소리고요. 이 사이의 기간은 16거래일입니다. 네, 이거는 사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거래일 이후에 또 급등. 3에서 30거래일 안쪽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기준봉 포함해서 몇 개의 급등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3개. 3개의 급등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급등을 봤죠? 2개. 2개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에서 30거래일 내로 급등이 또 나와야겠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매수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급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급등과 세 번째 급등 사이의 요 기간은 얼마냐? 13거래일. 아까 말씀드렸던 3에서 30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오나요? 오케이. 3에서 30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매수할 거예요? 요 다음에 5거래일 후 매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면 여기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 일 이후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기간복사 매매법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준봉, 장대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급등이 세 번이 나와야 돼요. 장대양봉 급등이든 윗골이든 갭상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급등이 세 번 나와야 되는데 그 급등과 급등 사이의 거래일은 3에서 30 거래일이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기준봉을 포함해서 급등은 총 네 번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등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세 번 나왔고, 네 번 나왔고. 여기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일째 그냥 매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겠지라는 걸 예상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지 않고 최대 기간의 두 배까지 질질 끌리면 매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최대 기간은 얼마예요? 여기 9, 16, 13이니까. 네, 요게 최대 기간이에요. 그죠? 16 거래. 그럼 16 곱하기 2는 네, 32죠. 네, 32 맞죠? 네, 32 거래일. 네, 요 안에까지 급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종목을 매도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가격 관계없이 매도입니다. 요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반복을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세 번째 급등. 그러니까 급등 봉으로는 네 개, 네 개째 급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매수하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때리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로 기간 복사 매매법입니다.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을 매수해서 다음 급등을 노린다. 요겁니다. 심플한 개념이고요. 이제부터는 사례입니다. 자,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일봉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준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제가 X 표시를 쳐놨고, 이게 기준봉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렇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왜 이게 기준봉이야? 이걸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건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양봉 기준봉이 아니고 이게 기준봉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급등과 급등 사이에는 3에서 30 거래일 사이에서 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급등과 급등 사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1은 포함이 안 돼요.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기준봉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 하나, 둘, 삼 거래일 이후에 급등이 나왔으면 요게 기준봉이 돼요. 그때는. 근데 요 급등과 급등 사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 기준봉이 안 되고 이게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적용시키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되는 그 기준은 다르다. 요게 아니라 요거다. 사이에 3거래일 이상이 들어가야지 요게 기준봉이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준봉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급등 많이 나오는 종목 사보다 요게 개념이에요. 네. 어쨌든 기준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자,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과 첫 번째 급등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거래일이네요. 그럼 3에서 30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첫 번째 급등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봉에서 급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다음에 5거래일 후 매수입니다.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자, 8거래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급등이 나왔어요. 두 번째 급등. 여기가 첫 번째 급등. 기준봉은 여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급등까지 사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입니다. 열다섯이기 때문에 3에서 30 사이에 들어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 급등봉으로 쳐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선 이제 8이었고 두 번째는 15였어요. 자, 그러면 기준봉 급등과 그다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까지 볼게요. 세 번째 급등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거래일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거래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열다섯 개. 여기서는 네, 여덟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개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준봉, 그다음에 첫 번째 급등, 첫 번째 급등, 두 번째 급등, 세 번째 급등까지 나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냥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요. 5거래일 후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급등할 때 팔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매수를 할 건데 요 5거래일 뒤에 매수해서 계속 안 움직이고 계속 뭐 횡보하거나 급등 안 나오면 언제 매도할 거예요? 30거래일 후에 매도할 거예요. 왜? 요것도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시면 정말 강의를 또 잘 보신 건데 왜 30거래일 동안 안 가면 매도해야 될까? 최대 기간의 2배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 기간은 8, 15, 9 중에 15가 제일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30이 돼요. 그래서 30거래일 동안 안 움직이면 매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을 다른 급등을 먹기 위해서 샀어. 근데 이게 급등이 자주 나오던 종목이 내가 사니까 또 기가 막히게 급등이 그때부터 안 나와. 그러면 천년 만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런 종목이 한 30거래일 정도까지 급등 안 나오고 횡보하거나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미 이 패턴이 이제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버리는 겁니다. 30거래일을 기다렸다가 그 안에 급등 나오면 매도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지났으니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매수 타점 그냥 잡으시면 돼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기간을 보는 거니까. 위치는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기간 복사 매매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거래를 가지고 있었네요. 30거래일 동안 급등이 안 나왔으면 난 매도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등 나올 때 매도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기간 복사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법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결의 매매도 한번 익혀놓으시면 저런 것도 있구나. 좀 신선한데? 한번 적용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충분히 주식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배우시고 활용하시고 수익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간 복사 매매법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글자 정확하게 제 이름 문자로 주시면 답장 갑니다. 답장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쉬셨다가 이제 장중에 제가 뭐 시황, 종목, 그다음에 지난 강의 쫙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요게 이제 무슨 매매인지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와도 비슷하고 다른 것도 있다. 요 부분.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도 쫙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사례도 한 두 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강의를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게 반복해야 돼요. 한 번 봐서는 딱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보시고 실제로 그런 차트가 있나? 찾아도 보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다? 반복입니다. 반복. 네, 반복.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종목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방산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기준봉이 됩니다. 깔끔하게 기준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급등봉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급등과 급등 사이에는 3에서 30거래일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 기간을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입니다. 7거래일의 기간이니까 3에서 30거래일 사이에 들어오죠. 첫 번째 급등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임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차트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저 거래일은 하나, 둘, 셋, 3거래일입니다. 3거래일이기 때문에 3에서 30 사이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급등봉이 됐고, 요게 두 번째 급등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확인할 거예요? 세 번째 급등봉까지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5거래일 이후에 매수를 할 겁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네, 반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봉, 이게 기준봉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급등봉입니다. 두 번째 급등봉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급등봉입니다. 두 번째 봉과 세 번째 봉 사이의 거래일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입니다. 3에서 30 사이에 들어오죠. 여기는 네, 3거래일이었죠. 여기는 몇 거래일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이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급등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봉에서 매수를 할 건데 그걸 매수하고 급등 나오면 매도할 건데요. 급등이 안 나오고 질질 끌리면은 언제 안에 매도를 해야 돼요? 며칠 안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14일 안에, 14거래일이죠. 14거래일 안에 매도를 할 겁니다. 왜? 여기서 가장 긴 기간인 7 곱하기 2는 14니까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봉과 첫 번째 급등, 두 번째 급등, 세 번째 급등까지 나왔으니까 5거래일 후 매수입니다. 5거래일 후 매수. 5거래일 후가 주가가 어디에 뜨는 관계없어요. 5거래일 후 매수예요. 5거래일 후 기간을 보는 겁니까? 기간만 봅니다. 주가가 어떤 위치고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 매매는 기간만 보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거래일 후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건 매수한 다음에 이제 바로 급등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2거래일 만에 수익을 보고 깔끔하게 네,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텍이었고 기간 복사 매매법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차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차트를 계속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못 보지만 한 2,000개 정도의 차트를 매일매일 봤어요. 2,000개 정도의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면 그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요. 어떤 차트를 봐도 이 그려져요. 뭐가 그려지냐면 이 차트는 다중바닥이다. 이거 N자형이다. 이거 어떤 매매에 활용될 것 같다. 이거를 줄을 안 그어도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옵니다. 네, 그럼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차트를 더 배우고 더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차트 패턴이 딱 나왔을 때 요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소액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소액으로 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트 이후의 흐름을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복귀를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현재 차트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전의 차트를 보시면 돼요. HTS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네, 1년 정도 전의 차트를 막 돌려보시고 이 다음에 이랬을 것 같아. 이 다음에 저랬을 것 같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어차피 과거 차트니까 그러니까 돌리면 현재 차트로 점점 갈 거잖아요. 그죠? 기술적 분석은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정말 많은 차트를 보시고 그 차트에 어떤 패턴이나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아주 잘하실 수 있게 되죠. 기술적 분석이 주식 매매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네. 하나만 내가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기술적 분석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정석 강의가 지금 96강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강의의 한 60%, 50%, 60% 이상은 다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굳이 기술적 분석이 좋아서 그렇게 치중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도 상대적으로 쉽고요. 배워서 써먹기도 좋고요. 배워서 써먹었을 때 적중률도 꽤 높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기본은 또 뭐라고요? 차트입니다. 아주 수많은 차트를 보세요. 과거 차트, 월봉, 주봉, 일봉, 종목 차트, 더 나아가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 차트, 업종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 뭔가의 패턴이든 아니면 요 차트 이후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 그리고 그 적중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때부터 실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또 매매법이나 기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되 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100번도 더 말한 것 같습니다. 원리, 원리를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기간 복사 매매법의 원리는 뭐예요?
세력이 있다는 가정에서 뭔가 이건 세력이 가끔 급등시키는구나. 그런데 그 급등시키는 주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뭔가 일정한 기간 내로 들어온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3회에서 30거래일 사이. 그 사이에서 급등이 한 3번 정도 나온다면 이거 다음번에도 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요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는 매매가 기간 복사 매매법. 오늘 매매의 전부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 나중에 또 다른 매매도 만들고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 이제는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위지트라는 종목이고요. 일봉입니다. 기간 복사 매매법은 일봉으로 합니다. 일봉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기준봉이 떴습니다. 네,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량. 대량거래량 없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장대양봉 대량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왜 동반되는지 다 설명드렸죠. 현재가로 막 잡아먹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배겨요. 매도가가 엄청날 건데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데 엄청난 거래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이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양봉 3개를 확인할 거고 그 사이의 기간은 3거래일에서 30거래일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자,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 이후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거래일이니까 3에서 30에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봉 오케이 통과. 자, 두 번째 봉을 볼게요. 두 번째 봉은 여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의 거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5거래일. 자, 3에서 30에 들어오나요? 오케이. 요거는 기준봉이고. 기준봉.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볼 거예요? 네, 세 번째 양봉까지 확인을 할 거죠. 세 번째 양봉이 아니고요. 세 번째 급등봉입니다. 갭상승이건 윗골이든 어쨌든 급등 나왔으면 다 해당돼요. 그럼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3에서 30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요거는 뭐죠? 네, 기준봉이 됩니다. 기준봉. 자, 첫 번째 상승봉이고요. 두 번째 상승봉이고요. 세 번째 상승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 요 기간과 요 기간, 그리고 요 기간은 모두 3에서 30 거래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봉 다섯 거래일 이후에 매수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냐? 14 거래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제일 긴 건 여기 7거래일 곱하기 2, 14.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를 할 건데요. 5거래일 후에 매수할 거예요. 그렇죠? 5거래일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일. 네, 여기서 매수하고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14거래일 동안 급등 안 나오면 그냥 가격 관계없이 매도할 겁니다. 네.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특이하죠? 기간 복사 매매법에 특징이에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매매가 뭐 매수하고 며칠 동안 안 가면 매도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간 복사 매매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기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매수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일 이후 여섯 거래일째 급등 나왔네요. 급등 나오면 그냥 매도합니다. 심플하게. 시장가로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하시면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을 활용하는 특이한 매매법이었고요. 과거에 일목균형표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해서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간 복사 매매법도 결국은 무슨 매매라고 그랬죠? 결국은 패턴 매매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매의 기초를 배우고 이걸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에서는 패턴 강의를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50분짜리 4번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강의를 다 익히신 다음에 보시면 아마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쉬울 거고 이 기간 복사 매매법 이전에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매가 일목균형표니까 일목균형표 강의도 제가 이전에 했죠? 네, 그거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매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매매가 마음에 드신다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저보다 더 뛰어난 또 기간 복사 매매법, 나만의 기간 복사 매매법을 또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뭘 만들든 자유입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든 자유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또 늦게 보신 분들은 또 처음부터 보셔야겠죠. 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인이분들 꼭 1강부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쉽고 재밌게 모르겠고 쉽게는 설명드렸습니다. 네, 1강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그리고 저의 강의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